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장 김기용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입법정책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저희 연구원은 연간 300여 종의 입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번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닥터헬기는 심한 외상이나 심장 및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긴급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5분 내로 의료진과 함께 출동하는 전담헬기입니다. 2011년 처음 운항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현재 7대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응급헬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마침내 교수님의 닥터헬기가 지난 9월 4일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7대 중 야간 비행이 유일하게 가능한 이 헬기는 10월 12일까지 39일 동안 야간 출동 3회를 포함해 총 19번을 출동하여 17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합니다. 평균 환자 이송 시간은 40분, 환자들의 연령대는 16세 소년부터 85세 어르신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이웃일 수도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는데 매우 필요한 이 닥터헬기가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풍선이 터질 때 발생하는 소리와 닥터헬기가 뜰 때 발생하는 소리의 데시벨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 소리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소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의료진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희망이 찾아오고 있는 순간이라고 기쁘게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닥터헬기 덕분에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법 연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에 모두가 참여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출란 원장님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병권 원장님을 추천합니다.